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휴림로봇 이후에 소니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휴림로봇이 오늘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보다 마이너스 10% 정도로 마감을 했죠. 제가 이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그룹이잖아요, 그죠? 현대사료가 빠지면서 휴림로봇이랑 같이 이게 같이 빠진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둘 다 이제 하락률 마이너스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이제 손을 잡은 소니드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소니드 일단은 지금 거래정지 상태예요. 주식 액면 병합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냥 거래정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했는데 일단은 주가가 다이소 주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고 거기다가 이제 주가도 1000원 사이,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돈이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뭐 300억을 넘지가 않죠. 매출액을 보면은 뭐 시가총액과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여기서 오히려 매출액이 손해가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자기업으로 전환을 했죠. 여기 보시면 뭐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BPS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뭐 여러가지 뉴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무슨 뭐 포토레스트용 뭐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얘들이 OLED 관련된 그런 거니까. 근데 보면은 사업 자체가 다 상관이 없죠. 반도체 절연막 소재, 그 다음에 뭐 ITO 인프라 구축, 거기다가 여기 보면 중국에 무슨 투자 유치를 받았다 이렇게 가는데, 포토레스트 이거 반도체죠. 얘들이 하고 있는 그 전자장비랑 관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 OLED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랑 상관없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전혀 상관없죠. IoT 이거 인터넷 오브 띵 이거 전혀 상관없죠. 이거 인프라니까. 그다음 반도체 절연막 소재 이거 상관없죠. 거기에 갑자기 중국에서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그죠? 위즈노 캐피탈 그룹이래요. 자, 뭐 웨이킬 레이가 왔대요. 뭐 그런데 제가 중국을 갔다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당 쪽은 크게 좋은 게 없어요. 보시면은 뭐 여기 뭐 32년간 KBS 교양국 PD로 좀 뭐 근무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김영무 이사가. 말이 안 되죠. PD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망친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 PD 출신의 사장이 전기차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에디슨 이거 날려먹었죠. 박살 내는 거 아니에요. 거래정지당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디슨 이노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연구소 MBC에 제작을 했다 이거면은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내이사로 하지만 경영에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업인 디스플레이랑 관계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 뭐 갑자기 중국 마카오에서 뭐 사물인터넷을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좋아요. 뭐 사회이사도 바뀌고 뭐 전문적인 인력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회사 측에서. 그런데 갑자기 메타버스랑 AI 의류 솔루션까지 들어간대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업에서 안 되는 새끼들이 항상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일을 한다고. 그게 가장 만만한 게 메타버스, 그 다음에 바이오, 그죠? 제약, 이거라고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야벡스잖아요. 야봤어요, 야봤어. 거기다 갑자기 여기 뉴스는 나와있어요. 디스플레이 소재사 야벡스가 디스플레이사를 또 인수를 한대요. 이게 시간순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봐요. 디스플레이사가 갑자기 반도체 절연체를 한다고 했다가 2차전지를 한다고 했다가 메타버스 무슨 뭐 하고 의료 AI를 한대요. 의료 AI를 하고 갑자기 다시 본업인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인수를 한대.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궁금하겠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중국에서 뭐 1억 얼마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재무제표 제일 처음에 봤죠? 300억 정도의 매출을 3년 동안 내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오히려 여기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 투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뭔가 의미가 없겠죠? 지금 여기 보면 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응급 바인더 신사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안 되는 회사. 뭐 30억 원의 규모를 이제 증자 대금을 받아서 NFT 사업 기반 관련을 갖다 이제 마련을 한다 얘기했는데, NFT는 제가 처음부터 이거 비트코인이랑 연관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메이드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메이드 주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도 30-40% 떨어졌죠. 이런 회사들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그냥 가상에서 허구를 찾아서 투자금을 갖다가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때문에. 그리고 NFT는 제가 저번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상장만 시키면 여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자본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테라 사태를 불러일으킨 거고, 테라 2.0을 테라 사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도 이 기술이나 이 기술이랑 똑같다고 지금 테라 내에 있는 기술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다 사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환가액 조정. 결국은 이거 전환가액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했던 휴림로봇, 이것도 제가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죠. 똥꾸렁내 나는 것들끼리 같이 움직여야지 된다라고 영화 그게 있잖아요. 내부자들에서 나오죠. 냄새나는 것들끼리 같이 움직여야 냄새가 덜 풍기지 않겠나라고 거기 있는 자동차 회사 회장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유상증자 최대주주 대상 3자도 아니고 최대주주예요. 차라리 구주, 이 회사를 주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줬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최대주주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계속 벌리면서 주가만 띄우고 그걸 갖다가 전환사채도 돌려서 팔고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뻔한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유상증자. 지금 보시면 유상증자 뭐 전환가액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전환가액은 뭐 역시나처럼 한번 10% 이상 조정이 됐고요. 그죠? 주식 수량은 10% 이상 증가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는 아니네요. 뭐 하여튼 뭐 조정이 많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식 병합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환사채를 갖다가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이 공통적인 게 팔아먹고 나서 다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때 주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유통주식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 이걸 갖다 없애기 위해서 다시 주식 병합을 해서 주식을 소각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발행을 하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액면가를 갖다가 5개를 갖다 합쳐가지고 주가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 수량을 대폭 줄이겠죠. 그 다음에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고 다시 발행하고 주가 떨어뜨리고 다시 전환사채 발행한 만큼 물량 늘어난 걸 다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 잡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뭐 주요 제품 서비스 보면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보진 않겠습니다. 자, 상호 변경.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단타 치는 개미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이런 약간 한계 기업인 애들은 항상 사명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SC 틴크 그린에서 이그젝스로 바꿨는데 이그젝스에서 2021년 8월 19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거예요. 야벡스로 바꿨어. 근데 야벡스가 다시 소니드로 간 거예요. 소니드로. 이게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회사의 이름을 2번 바꾼 거예요. 내 친구 이름 3번 1년 사이에 1년이 아니지 10년에 2번만 바뀌어도 이것도 뭐 이상한 느낌인데 무슨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이름을 갖다가 12년 동안 4번을 바꿨어요. 충분히 문제가 되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면 뭐 여기서 어쨌든 간에 뭐 액면 병합하고 뭔가를 한다 그래서 주가를 갖다 띄운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도 발행했던 걸 갖다가 이 아래까지 내리면서 여기서 전환가액 아까 보셨죠? 바뀐 거? 뭐 1100 얼마쯤 1100 얼마쯤 된 걸 갖다 여기서 전환을 했을 겁니다. 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수익이잖아요. 그죠? 액면 병합하고 나서 바로 팔면 얼마나 또 올라가겠어요. 휴림로봇이랑 뭐 또 새로운 걸 하겠다 얘기했는데 휴림로봇 주가가 이만큼 가 있으니까 소니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 따라 올라가겠죠. 그런데 뒤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회사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기예요. 그죠? 여기인데 조금 더 뒤로 가면 이렇게 또 파워가 나와요. 파워가 나오는데 자, 더 뒤로 가볼게요. 더 뒤로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자 액면 분할, 전환사채 발행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가 이 잡쓰레기 회사가 2002년도에 30만원인 게 1000원이 될 때까지 일을 치른 겁니다. 일을 치른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 못 드렸는데 휴림로봇의 유통주식 수량이 웬만한 상장회사 정상적인 거 10개를 합친 것과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업이랑 이 소니드라는 기업이 손을 잡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도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여기 전환사채 올린 거 팔아먹고 전환하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떨어져서 여기서 전환하고 팔아먹고 계속 이게 누적이 된 거라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주식 병합하면서 수량을 계속 줄였겠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제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런 여기에 있는 그룹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정상적인 게 없다니까요. 이거 안 되는 회사예요. 카나리오 바이오 되는 것 같으면 이미 빅파마에서 다 사가요. 무슨 뭐 존슨앤존슨이나 모더나 이런 데서 다 사간다고요. 사노피 이런 데서 다 사간다니까요. 휴림로봇이 삼성이 들어온다? 삼성 주주가 미쳤습니까? 이런 적자 기업을 갖다 인수한다 그러는 것 갖다 이재용한테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이게 동네 프랜차이즈 무슨 뭐 치킨집끼리 합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가능한 게 있죠. 치킨집도 이렇게 가게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상가가. 근데 여기가 망했어. 근데 여기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가게 뚫고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있죠. 권리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듭니다. 근데 삼성이 여기를 갖다 돈을 주고 인수를 한다고요? 이 소니드라는 이 방금 말도 안 되는 이 회사를 갖다가 같이 하겠다는 사람한테 택도 없죠. 거기다가 이 두얼물산의 디아크를 갖다가 휴림로봇이 최대 주주가 됐죠. 딱 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두얼물산 홀딩스가 디아크라는 곳에 이제 여기 이제 자본금이 늘어났잖아요. 카나리오 바이오를 상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야 니들 휴림로봇 니들이 여기를 갖다가 인수를 좀 도와주면은 내가 니들 주가를 띄워줄게. 니들도 전환사채 발행을 한 거 편하게 교환하고 가. 이런 식의 암묵적인 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시나리오긴 한데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 이것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뛰었으니까 결국 얘들은 돈 많이 번 거예요. 소니드도 만약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겠죠. 왜냐면 휴림로봇이나 그 외의 애들 때문에. 잘 선택하세요. 이런 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한번 물려서 에디슨 이브 이것처럼 거래정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물려서 날아간 사람들이 5만 주주 주주가 5만이래요. 5만. 그것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IHQ 있지. 그 다음에 저한테 누가 물어보던데 뭐 인피니티 엔티 이거 뭐 디모아로 이름 또 바꿔가지고 뭐 저한테 물어보던데 이거 거래정 재개되는지 제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될 거예요. 이게 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애들이 저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거 증권수사부가 부활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